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된다는 것, 예수가 그리스도의 세심을 증거한다는 것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로 구원하시는 분이셔요.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건 구원하심을 증거하는 겁니다. 구원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구원을 증거한다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그 살리신 생명을 내어보이는 거예요. 새 생명을, 그리고 그 부활의 생명을, 그 생명이 주가 우리에게 주신 삶이 여기에 있음, 그것들을 증거하는 겁니다. 새 생명을 증거하세요. 새 삶을 내어보이세요. 우리가 해야 되는 도전입니다. 평생에 해야 되는 도전입니다. 주의 살아계심을 보며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소망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도전해야 되는 것, 그리고 내가 쫓아가야 되는 그 부르심은 다른 거 아니에요. 내 삶은, 우리의 삶은 이 삶을 증거할 겁니다. 이 새 생명을 증거할 거예요. 부활의 생명, 이것들을 내어 보일 거예요. 세상과 다른 삶이 뭔지, 죽음에 묶인 삶이 아니라 죽음 이긴 생명이 뭔지, 주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삶이 뭔지, 그것들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것들을 내어 보이는 거, 그것이 우리가 도전해야 되는 목표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감행해야 되는 모험입니다. 허망한 것에 모험하지 마세요. 허망한 것에 인생을 걸지 마시고 허망한 것에 에너지와 힘을 쏟지 마셔. 하나님의 나라, 의, 평가, 복된 것을 이루기 위하여 다른 것에 도전하지 마세요. 이상하게 뭐 1년 안에 10억 벌기 이런 거 도전하지 마세요. 내가 뭐 이번에 5kg 빼기, 10kg 빼기 그거 도전하지 마세요. 내가 이번에 뭐 수능 성적을 몇 점 올리기 그거 도전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복된 것은 그렇게 임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너희들 증인되어라. 이 길을 알려주십니다. 새 사람, 새 생명, 주가 우리에게 주신 그 복된 삶, 그것이 무엇인지 증명하고 내어보이기 위하여 우리가 도전하고 모험하고 성령의 능력 안에 그것들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가, 그 우리의 삶을 휘감으시는 놀라우신 복은 어떻게 임해요? 어떻게 임합니까? 우리가 증인될 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 삶을 내어보일 때 주께서 선물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임하는 거지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새 삶을 보이세요. 새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보이세요.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무엇인지 보이시는 겁니다. 어떻게 보이는지 궁금하시죠? 오늘 저녁에 예수 마을에 오셔요. 새 사람은 어떻게 입는지 말씀드릴 겁니다. 새 사람을 입으세요. 그거 도전하세요. 두 번째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것. 이건 소망을 노래하는 겁니다. 소망을 노래. 예수 그리스도 소망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구원이심을 증거한다는 것. 여기 이 땅에 소망 없는 곳에 소망이 오신 거예요. 여기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세상에, 그리고 꿈꾸고 이제 붙잡고 바라봐야 되는 놀라운 빛이 임한 겁니다. 그것들을 증거하는 방식은 하나요. 소망을, 그 기쁨을 노래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노래할 수 없는 자들 노래하는 거예요. 그 구원과 회복을 노래합니다.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도전하십시오. 용기 있게 도전하세요. 뭐 소망을 노래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우리의 삶 가운데 어둠이 많고 그리고 절망이 충만한 것 같은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라고, 여기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달려있다고, 소망이 여기 있다고 노래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건 모험이에요. 이건 도전이에요. 이건 사람의 지혜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소망을 이 땅에서 노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소망을 노래하는 사람들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하시죠? 그런 분들은 언제 오세요? 화요일날 저녁에 예수 마을로 오셔요. 소망을 노래하는 사람, 소망을 노래하기를 여러분들 도전하십시오. 세 번째, 어떤 도전이 하나 남은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랑은 섬김으로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서로 겸손히 사랑하고 성실하게 사랑하는 것, 그것들을 증거하는 것, 우리의 힘으로 말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그 도전, 그 모험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서로를 섬기며 살 수 있을까 궁금하시죠? 수요일날 아침에 예수 마을로 오셔야 합니다. 도전하고 모험하도록 우리를 부르셔야 합니다. 2018년 이 벽 뒤에 서 있는 우리에게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를 2018년뿐만 아니라 걸어가지 않은 우리 앞날, 인생은 늘 걸어가지 않은 땅을 걷는 겁니다. 인생을 뒤로 사는 사람이 있나요? 없습니다.
인생을 모두 다 앞으로 살아요. 하나님은 아셔요. 우리 주님은 아셔요. 우리 모두가 다 걷지 않은 시간들을 살아갈 것을 아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셔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에게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준비시키는 게 뭐 다른 지참금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뭐 대단한 건강약품을 우리에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준비시키는 그 준비를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봐요. 2018년뿐만 아닙니다. 앞으로의 평생에 우리가 주님이 바라시는 그 삶을, 그 복된 삶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은혜 가운데 살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준비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그 준비된 사람들, 이제 모험을 떠나라. 예배하고 기도하며 주님을 보는 사람들, 그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능력을 받은 사람들, 이제 뭐하는 거야? 모험하라는 거야. 이제 용기 있게 도전하라는 겁니다. 아무 데나? 아니요. 이전에 하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그 삶을 이제 도전하기 시작하십시오. 인천 순복음교회가 2018년 우리가 함께 도전하기로 원합니다. 이 모험에 함께 떠나기로 원해요. 그래서 2018년이 끝날 때는 신밧드가 이야기 곱다리를 풀어놓는 것처럼 우리도 그 두근두근 가슴 떨리는 그 즐겁고도 신난 이야기들, 그 울긋불긋 용기가 솟아나는 그 이야기들과 간증들로 우리의 삶의 이야기들을 풀어놓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전의 이야기, 모험의 이야기가 가득 찰 거예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 도전과 모험은 승리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 일을 따라가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나라, 그 나라가 임해요.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오실 거예요. 능력으로 그 나라는 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의 능력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오늘 그 나라를, 그리고 2018년 그 나라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누구에게?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도전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를 도전하는 사람들, 이 모험에 용감하게 출발하는 사람들,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모험의 이야기로, 그리고 승리의 이야기로 가득한 여러분들의 삶,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18년 복된 해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마음에 품으며 이제 새롭게 도전하고 모험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하지 않았던 일들 합니다. 어리석은 모험, 어리석은 도전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아버지는 증거하고 그 일에 증인되는 도전, 이 도전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복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요, 2018년 여러분들 기대하세요. 모험하는 한 해입니다. 내가 하지 않았던 것 도전할 거예요. 사람의 능력 말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새로운 모험과 도전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 말씀대로 그 도전을 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으로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하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여 새롭게 부르시고 나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